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 재판받는 시간에 나는 성남에 왔다며 이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는데요. 대장동 비리로 훼손된 성남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분당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살던 아파트 앞이기도 한데요. 한 위원장은 법원에 있는 이 대표와 달리 자신은 성남에 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남에 분당을 누비면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시민들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꼬집었습니다. 우연히 뭐 이재명 대표께서 법카 그 배달하고 그 집 근처더라고요. 거기서 법카를 유용했던 세력과 성남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세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 위원장이 오늘 찾은 경기 성남과 용인은 지난 총선에서 전체 8개 선거구 중 6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대표 정치적 근거지 성남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후 시장에 들러 후보들과 떡볶이를 나눠 먹고 용인으로 이동해 검사 생활을 함께한 이원모 후보와 거리 인사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에도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을 찾아갑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